자, 이번 시간은 행정법이 일반 원칙하고 행정법이 효력을 보도록 하죠. 앞에 부분에서 지금 특히 2장 행정법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그다음에 난이도 조정 들어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이 일반 원칙, 우리 헌법상의 제원칙과 제원리가 바로 우리 행정법이 일반 원칙이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법이 법원과 관계돼서 우리가 배우셨죠? 상문법원 있고 불문법원 중에서 관습법, 판례법, 조례가 있죠? 이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우리가 이제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고 법 해석의 기본 원리가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불문법원에서 조례가 바로 우리 행정법에 와서는 행정법이 일반 원칙, 법이 일반 원칙이라고 해요. 주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조리 같은 경우 거의 다 헌법상 제원칙으로부터 이렇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제원칙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되기 때문에 바로 헌법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것이 이제 법 해석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특히 여기 파트에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서 참잘 나오는 거, 보통 우리가 신뢰보호 원칙 있죠. 이 신뢰보호원칙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요건도 중요하고, 요건 중에서,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에 해당되는 그 판례,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으로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신뢰보호원칙에서 맨첫 번째 요건이죠. 행정청이 선행조치 또는, 자, 판례에 한다면, 공적인 견해표명,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해요. 여기에 자, 해당해야만이 신뢰보호원칙이 들어갈 수 있죠. 신뢰보호원칙에서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선행조치가 아닌 것은 또 판례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은 것은 해서 이 판례가 중요하다는 것과 아시고 거의 행정법이 일반 원칙으로 나오지만 나머지 행정법 일반 원칙 중에서 신뢰보호원칙이 많이 나오고 그 나머지 원칙도 좀, 좀 다뤄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행정법의 효력과 관계돼서 이런 데 시간적 효력이 있죠. 이 시간적 효력 관계에서 시험에서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야만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 앞에 부분에서 통론에서 행정법에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의 효력, 행정법의 법원 정도가 집중적으로 시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개설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예, 보시고 보시면 우리 종류로서 행정법 일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이 신의 성실의 원칙, 요것만,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도는데, 요것은 사법으로부터 발전해 와서 우리 행정법에, 공법에도 인정되는 법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은 사법에서 발전해서 바로 공법의 일반 원칙으로도 인정된, 즉, 법이 일반 원칙으로 인정된 대표적인 것이고, 그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부당 결부 금지 원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헌법상의 원칙으로부터 유래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불문법원이죠. 이런 원칙들은 다 불문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 나오죠. 의에서 민법 2조에 규정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현행 민법 전체의 최고 원리인 동시에 행정법 분야에서도 일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신의 성실의 원칙뿐만 아니라 나머지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모두 법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반의 효과는 공이 다 위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신뢰보호원칙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불문법원이죠. 불문법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에서 규정된 것이 있죠. 바로 행정절차법 제4조, 4조에 따라서 4조 제1항 되어 있죠. 국세기본법에도 제15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관련 법조문 보시면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 성실 및 신뢰 보호,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및 상실돼 있죠. 이때 보시면 전부 다 이거 신뢰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으로도 중요합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문법원이 이렇게 실정법에 규정되면 이 불문법원성을 잃지 않아요. 잃지 않고 오히려 불문법원에 우리가 그 보장 갖다가 불명확하니까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서 불문법원을 갖다가 실정법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정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불문법원성은 그 성질을 잃지 않습니다. 자, 그 나머지 이름들 여기 그 신의칙에 뭐 반하지 않는다는 발로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등의 원칙 보셔야 돼요. 자, 평등의 원칙도 헌법제 11조 평등 조항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 이 평등의 원칙인데 그 양가로 1번부터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반가로 1번이죠. 평등 원칙의 의의 봐보세요. 헌법제 11조 제1항에 들어간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규정하고 있죠. 이때 평등의 원칙은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법의 평등 원칙인데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법의 평등 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죠. 그래서 상대적 평등은 그 뜻이에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렇죠? 바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상대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 이것도 좀 간단히 정리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 평등원칙은 바로 법 집행, 우리 공무원들이 법 집행을 하는 법 집행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법 재정상의 평등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입법 로비잖아요. 돈을 받고 입법 로비를 하죠. 돈을 주고 입법 로비를 한다. 국회의원이 돈을 만들고 한 자고만 수정해주면 그 직역에서 몇백억, 몇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런 법 집행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바로 법 집행상의 평등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좀 전에 상대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니까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현재 그 헌법 11조의 평등 조항으로부터 나온 평등의 원칙은 바로 상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평등의 원칙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 금지하는 원칙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차별도 가능합니다.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차별을 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즉 평등 원칙은 바로 상대적이며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양가로 3번에 보시면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원칙으로서 재량권 행사의 한계 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죠? 평등의 원칙은 다시 한번 평등의 원칙은 우리 행정기관이 재량행위를 할 때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법리로 기능한다.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보죠.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이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인데 자, 우리 공무원들이요. 숙직 대기실에서 공무원 3명이 화투를 치다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파면을 하고요. 그 나머지 두 명은 경고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화투라는 그 징계사유, 화투를 쳐가지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데 그 세 명 중에서 두 명은 경고에 그치고 한 명을 갖다가 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면당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바로 평등권 원칙, 그죠? 평등권 원칙 위반을 해서 구제를 받았어요. 평등권 원칙 위반으로 해서 위법이다 해서 파면의 징계 처분을 갖다가 취소해서 무효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와 같이 자 우리가 징계 만약에 여러분들 국가공무원법상에 징계 사유가 있으면요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기속행위죠.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요. 하지만 징계의 종류의 선택은 재량행위입니다. 재량권 행사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만큼만 징계를 갖다가 해야 돼요. 그 징계 종류 보시면 뭐 파면, 해임, 그죠? 정직, 감봉, 그죠? 감봉, 경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 그죠? 한 사람에게는 파면을 하고 두 사람에게는 경고를 했다. 이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봤어요. 재량권 행사의 한계의 기능을 한계를 갖다 넘은 그죠? 평등원칙을 위반해서 위법으로 봤습니다. 이거 잘 나와요. 이거 비용 세 번 정도 나왔습니다. 자, 해놓고 관련 판례 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이 법리죠. 이것도 시험에서 평등의 원칙과 관련돼서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행정법이 일반 원칙이다 해서 맨 처음에 이제 그 보시면 평등의 원칙 보셨습니까? 요거 보셨고, 네, 평등 원칙과 관련돼서 행정의 자기 구속의 이 법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행정기관은요, 행정기관은 자기가 종례해왔던 이 행정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법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은 자기가 종례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 행정에 자기 행정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법리예요. 그래서 행정이 자기 구속이 법리가 참 잘 나와요. 이 행정이 자기 구속이 법리. 그래서 보시면 요거 정리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요거 근거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이 행정이 자기 구속이 법률은 재량 영역에서 인정돼요. 재량 영역에서 재량 통제 법리로 인정됩니다. 자, 재량 통제 법리로 인정돼요. 자, 행정 기관이 재량 영역에서 재량권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 재량권을 남용, 그죠? 해태, 그죠? 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재량과 관계돼서 그걸 통제하기 위한 법리로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이 재량 영역에서 행정기관은 보세요. 자, 이 재량력, 행정 영역이죠? 이때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을 근거로 해서 이런 행정활동, 재량권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 자, 이 행정, 보세요. 재량 영역에서 이 행정규칙에 따라서 이 재량권 행사를 하는데, 이때 재량 영역에서 그 행정규칙은 재량 준칙으로 나타나요. 자, 이 재량 준칙은 행정규칙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정규칙 중에서 이 행정규칙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공무원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우리 일반 국민에게 행정활동할 때 그 기준이들은 법규범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은 우리 행정활동할 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특정 행정 영역에서 행정활동할 때는 이런 행정규칙이 다 정해져 있어요. 행정규칙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생들이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해서 들어가시면 이 행정규칙이 있어가지고 이 행정규칙에 따라서 일반 국민에게 행정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 행정규칙은 우리 공무원만을 구속하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우리 공무원을 구속하니까 공무원은 이 행정규칙에 따라서 즉 행정규칙에서 그 영역이 재량 영역일 때는 이 행정규칙이 재량 준칙으로 정해집니다. 재량 활동할 때 그에 충고하는 규칙이죠. 바로 재량 준칙과 관계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 행정기관이 재량령에서 이 재량 준칙에 따라 뭐래 해요? 행정활동을 하죠. 이 행정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행정관행이 돼야 돼요. 행정관행이 돼요. 자, 늘 우리 국민들이 재량령에서 이런 재량처분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은요, 종래에 이런 행정규칙, 즉 이때 행정규칙 중에서 뭐라고요? 재량 준칙에 따라서 일정한 행정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어요. 이것이, 자, 이 재량 준칙에 따라 행정 활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아, 반복 계속하다 보니까 행정 관행이 되는 거예요. 행정 관행이 됐을 때, 그렇죠? 이때 자기가 해왔던 행정에, 아, 그죠? 자기, 예, 자기 행정에 자기가 해왔던 이런 행정 관행이 행정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구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법적으로 구속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법적으로 구속되는가? 이때 중요한데요. 이 행정 규칙 중에서 재량 준칙에 따라서죠. 자, 그렇죠? 이렇게 행정 관행에 대해서 자기 행정이, 자기 행정에, 행정기관이 자기 행정에 스스로 이런 행정관행이라는 자기 행정에 법적으로 구속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이때 행정이 자기 구속이 법률을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재량 준칙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자, 잘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재량령에서 재량 처분을 갖다가 신청하면 늘 관행적으로 재량 처분을 해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신청했어요. 신청했더니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안 해줘요. 다른 사람들은 재량 처분을 신청하면 다 해줬는데 갑이라는 사람한테만 안 해주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안 해줘요. 그러면 갑은 이때 행정법이 일반 원칙 중에서 어떤 원칙? 평등 원칙. 그렇죠? 이때 평등 원칙을 주장해야 되면, 평등 원칙을 갖다가 주장하게 되면, 그렇죠? 이 재량 준칙에 대해서 평등 원칙을 주장하게 되면, 이 재량 준칙과 평등 원칙, 재량 준칙과 평등 원칙이 결합돼서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종례 해왔던 행정에 스스로가 법적으로 구속돼서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도 해줘야 돼요. 이것이 행정의 자기 구속이 법리예요. 갑한테 안 해주면 이때 뭐가 돼요? 뭐가 돼요? 그렇죠? 이 재량령에서 바로 행정규칙인 재량준칙 통해서 행정관행적으로 일정한 관행처분, 그렇죠? 관행처분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딱 신청했더니 다른 사람은 관행처분으로 다 해주고 갑한테만 안 해줘요. 그러면 갑은 행정법 일반 원칙 중에서 어떤 원칙? 평등 원칙을 주장하게 되면 이 평등 원칙이 재량 준칙과 결합돼서 이렇게 행정이 자기 구속이 법리, 즉 행정기관은 자기가 해왔던 이 행정에 법적으로 구속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때 행정이 자기 구속이 법리가 있고, 이때 갑은 그래서 나한테 이행해라 이행청구권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이때 행정청은요? 행정청은 이때 갑에게는 뭐가 발생한다고요? 이행청구권. 우리 행정청에게는요? 그렇죠? 이행의무가 주어지죠. 법적인 의무로서 이행의무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수설은요? 우리 다수설은 행정이 자기 구속이 법리가요? 행정이 자기 구속이 법리에 있어서 그 이론적 근거, 행정이 자기 구속이 법리죠. 이론적 근거가 뭐냐? 평등 원칙이라고 두고 있어요. 우리 다수설은 평등의 원칙이 재량 준칙과 결합돼서 이렇게 행정이 자기 구속이 법리를 도출시킨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우리 헌법재판소, 다수설인 거죠? 헌법재판소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들어요. 우리 헌법재판소고 대법원은 여기다가 신뢰보호원칙까지 하나 더 듭니다. 원칙. 신뢰보호원칙을 하나 더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하고 우리 헌재, 우리 헌재하고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죠. 우리 대법원은 행정이 자기 구속이 법리, 이 행정이 자기 구속이 법리죠. 이 행정이 자기 구속이 법리의 이론적 근거, 이론적 근거는 재량 준칙과 결합되는 원칙이 뭐냐면 평등 원칙 또는 신뢰 보호 원칙을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 원칙이나 신뢰 보호 원칙과 맞아 이 둘 중 하나가 결합되면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가 도출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선 재량 통제를 위해서 나온 이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여러분들 그 내용을 갖다가 그렇죠? 보셔야 돼요.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렸는데 의의를 좀 봐보세요. 의. 자, 행정의 자기 구속이란 행정청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동종 사안에 대해서 제3자에게 행하였던 이 제3자 누구예요? 자, 보세요. 이 갑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제3자죠. 갑 이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다 해줬던 그죠? 행하였던 결정의 기준에 구속되는 법리를 말한다. 즉 동종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됐죠? 이렇게 놓으시고 바로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 잠깐 봤어요. 그래서 다수설은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는 재량 준칙의 평등 원칙과 결합돼서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를 도출시킨다고 보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재량 준칙과 평등 원칙 또는 신뢰 보호 원칙이 결합돼서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를 도출시킨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내용 쭉 보셔야 돼요. 네, 보시고 이걸 보고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방가로 3번에 평등 원칙의 위반의 효과 나오죠. 그래서 이거 위법이 돼요. 그래서 그 화투놀이 사건이 있죠. 그것도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비례 원칙을 봐볼게요. 비례 원칙. 비례 원칙인데 이것도 헌법상 비례 원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비례 원칙 우리가 광의 넓은 의미에서의 비례 원칙이라고 해요. 비례 원칙. 다른 말로 과잉 조치 금지 원칙이라고 돼요. 또는 과잉 금지 원칙. 예. 과잉 조치 금지 원칙. 이거 주겠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비례 원칙은 이제 여기서 요 개념을 좀 보시면 과잉 금지 원칙 또는 과잉 조치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광의 비례 원칙 이렇게 있죠. 왜 광의 비례 원칙인지 과잉 금지 원칙 또는 광의 비례 원칙. 왜 광의 비례 원칙 봐보세요. 비례 원칙 이걸 좀 일단은 이 개념부터 봐볼게요. 개념. 개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개념을 보시면 비례 원칙은 행정기관은 행정 목적 실현 뭐예요? 공익이죠. 행정 목적 실현 공익 실현을 위한 그 수단은 이렇게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자, 행정기관은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할 때 그 동원되는 수단은 그 목적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측이고 요거 근거를 보시면 근거는요. 헌법 제37조 2항이 헌법 제37조 2항이 간접적 근거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헌법 제37조 2항이 간접적인 근거 규정이에요.
헌법 제37조 2항은요, 모든 국민은, 자,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응? 공공, 예, 사회, 아,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37조, 헌법 37조가 보면 아무리 찾아도 비례 원칙이 안 나와요. 비례 원칙이 안 나와요. 그 무슨 뜻이에요? 비례 원칙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직접적 명시 규정은 없어요. 없고, 이 법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헌법 제37조 2항이 간접적 근거 규정이 되면서 헌법은요, 헌법 제37조 2항은 비례 원칙을 갖다가 비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천명하고 있다면 맞아요. 맞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아, 비록 간접적 근거이지만 이 헌법 제37조 제2항 간접적 근거 규정이 비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것이 통설의 통설.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맞는 질문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자, 적필상,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 이 세 가지예요. 적필상, 적합, 자, 행정 목적 실현에 있어서 그 수단은 적합한 수단이 한다. 자, 1단계 적합한 수단이 하고, 이 적합한 수단은 필요 최소 침해, 이 수단이 하고, 필요한 수단이고,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한 이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이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이 수단이 꼭 필요한 수단이 한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자, 그렇죠.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런 행정, 이 수단을 통해서 침해들은 피침해 이익을 갖다가 이익 측량해야 한다. 그러니까,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동원들은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은요, 이때, 자, 수단은, 자, 공익을 위해서, 자,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을 위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 공익을 위해서 동원되는 수단,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에서 침해되는 우리 국민들이 피침해 이익을 이익 측량해서 이때 공익이 우리 국민들을 침해하고는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을 통해서 침해하는 피침해 이익보다 월등히 클 때, 그죠? 이때 이런 행정 작용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비례 원칙은 이와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 있고 이 셋 중에 하나 어느 것이라도 위반되면 비례 원칙 위반으로서 위헌 위법이 돼요. 자, 적합한 수단이 한다. 이때 적합한 수단은요, 가장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잖아요. 가장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수단, 필요성인데 필요한 수단, 즉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적합한 수단 중에서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최소로 침해하는 최소 침해 수단이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당성의 원칙을 다른 말로 이익 형량 원칙 또는 이익 규량 원칙 또는 좁은 말로 협의 비례 원칙이라,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해요. 그죠? 예. 자, 그렇죠? 아, 적합한 수단 중에서 가장 적합한 수단일 것을 주지 않고 행정 목적 실현, 공익 실현에 있어 적합한 수단이면서 또 최소 침해 수단이라고, 적합한 수단이고 최소 침해 수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때 침해되는 피침해 이익을 이익 측량해서 공익이 크거나 월등히 크거나 클 때, 이때 이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익 측량 원칙, 협의 비례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요거 해놓고, 이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비례 원칙 위반 판례, 위반하지 않는 판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자, 비례연측. 이렇게 해놓고, 요거 한 가지 빠졌는데, 연역. 연역을 빠졌네요. 근거 연역인데, 이 연역은 뭐냐면, 요 최근에 처음 나왔는데, 한 6, 7년 전에 왔다가 최근에 다시 나왔습니다. 요거는, 연역은 독일 경찰법상, 독일 경찰법상 판례를 통하여 발전해 온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이 비례 원칙은 원래 독일에서 독일 경찰 행정 영역에서 독일 경찰 행정법상 판례를 통해서 발전해 오던 이 원칙이 오늘날에는 경찰 행정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영역에도 인정되는 원칙으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 특별사항은 연역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찰, 이 비례 원칙이죠. 경찰 행정 영역에서는, 그렇죠, 과잉 금지 원칙이죠. 또는 과잉 조치 금지 원칙을 하죠. 근데 급부 행정 영역, 원래 비례 원칙, 과잉 금지 원칙은 경찰 행정 영역에서 주로 기능하는 원칙이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다 그 범위가 행정 영역에서 그 범위가 다 더 넓혀져서 모든 행정 영역에서 인정되는 원칙이고요. 이때 경찰 행정 영역에서 주로 기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행정 영역에서도 이게 확대해서 나머지 행정 영역에도 더 적용되는 원칙으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경찰 행정 영역에서 이게 좀 발전해 온 원칙인데, 우리나라의 이 소개될 때는 급부 행정 영역에서 과잉 급부 금지 원칙으로도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이거 좀 봐두셔야 돼요. 과잉 금지 원칙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비례 원칙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 좀 봐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 해놓으시고 적용 여기 해놓으시고요. 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쭉 책 읽어주셔야 돼요. 강의는 그렇게 필기 좀 마시고 그냥 그 이렇게 좀 그냥 계속 동영상 몇 번 그 돌려보시고 책을 그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 비례 원칙, 예, 바로 예, 위반한 판례, 위반하지 않는 판례 꼭 해놓으시고요. 자, 이어서 신뢰보호 원칙이 가장 많이 나오죠. 신뢰보호 원칙도 간단히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내용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 특히 이걸 몇 가지만 제가 해놓고 바로 책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험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신뢰보호원칙, 세 번째가 신뢰보호원칙이죠. 요것이 이제 그 제일 많이 나와요. 간단히 연역적인 거 좀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고 바로 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독일에서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발전해 온 원칙입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은 잠깐 연도 교재를 통해서 같이 내용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봐보세요. 다섯 번째 신뢰보호 원칙이죠. 의를 봐보세요.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개인이 행정기관의 어떤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 존속성에 대해서 준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 주는 원칙을 말한다. 신뢰, 어떤 믿음이죠. 양가로 2번 봐보세요. 독일에서는 20세기 초에 학살 판례상으로 등장한 이후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상 제도화되었고, 한편 영미법상 금발원의 법리도 이 신뢰보호와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하죠. 양가로 2번 별표 3개 하세요. 사실 그죠? 지금 독일 독일에서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시죠. 사실 이렇게 해서 독일 학살 판례상으로 인정된 것이죠. 그 다음에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또 한편은 그 영미법상 금발원이 법리와 그 의미를 같이 한다. 이거 다 처음 나왔던 거예요. 신뢰보호원칙 양가로 3번 보세요. 이것은 급부 행정 영역에서 주로 문제되기 시작해서 그죠? 주로 급부 행정 영역에서 기능하는 원칙이었고요. 이것이 전 행정 영역으로 확대 발전되어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방가로 2번 신뢰보호의 근거 봐보세요. 자, 이론적 근거가 있는데, 자, 매우 중요해요. 이론적 근거. 신뢰보호의 이론적 근거. 자, 신의 측설이 있고, 신의 측설, 신의 성실을 설, 요거 있고, 동그라미 2번 법적 안정성 설이 있죠? 그렇죠. 이때 보시면 여러분들, 신뢰보호의 근거. 이때 잠깐 보시면, 이 근거 봐보세요. 이 근거에 근거 있죠. 근거. 자, 근거는 우리 이론적 근거가 있어요. 이론적 근거가 있고 실정법상 근거가 있어요. 실정법. 이론적 근거. 이론적 근거는 처음에 보세요. 초기. 처음에는 신의 칙설, 신의 성실이 원칙. 신의 칙설. 신의 성실이 원칙을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이 독일 판례가 이때 독일 판례가 이렇게 신의칙설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이론적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신의 성실이 원칙으로부터 신뢰보호 원칙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보시면 이 판결이 뭐냐면, 이것이 독일 미망인 사건 판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중요한가 하면, 독일 미망인 사건 판결, 과부 일명 과부 보조금 사건 판결이죠. 요거와 관계돼서 이 신뢰 보호 원칙을 확립시킨 판결이에요. 확립시킨 판결이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독일 미망인 사건 판결을 통해서 이 신뢰보호원칙이 확립됐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신의성실이 이론적 근거였어요. 그러다가 이때 이 자체는 중요해요. 신뢰보호원칙 확립시킨 판결인데, 그 이론적 근거를 이거로 들다 보니까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많은 비판이 있자 이때 독일 법원이 이때 법적 안정성을 그 이론적 근거로 합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이 법적 안정성은 법치국가원리 내용이에요. 법치국가원리 내용 두 가지 있죠. 뭐가 있어요? 법치국가원리 내용. 행정이 법률적합성이 원칙과 법적 안정성 원칙이 법치국가원리의 2대 요소입니다. 이때 법치국가원리 중에서 법적 안정성을 신뢰보호원칙이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맞죠? 예, 네,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행정법이 일반 원칙 자체가 이 불문법원의 일종 아니에요. 조리 불문법원의 일종이죠. 그런데 이 신뢰보호원칙은 독일과 같이 우리나라도 실정법상으로,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도 신뢰보호원칙이 행정절차법,
행정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죠? 그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의 실정법상 근거 규정. 그죠? 행정 절차법이라든지 국세기본법의 실정법화 됐어요. 실정법화 됐다. 이 중요해요. 됐죠? 자, 실내보훈청 현행법으로 현행법상 행정절차법이라든지 국세기본법으로 이렇게 실정법화되어 있다. 실정법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불문법원성은, 네, 불문법원성을 일찾는다. 맞죠? 이렇게 놓고, 됐죠?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독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자, 중요합니다. 우리 판례도 자, 법적 안정성을 갖다가 우리 판례와 우리나라 행정법 학회의 학설도 신뢰 보호 원칙이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으로 들고 있다. 중요합니다. 이거 좀 다시 한번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이 나오죠? 예. 그 일반적 요건. 자, 일반적 요건인데 다섯 가지 써볼게요. 시험 잘 나오니까. 근거하고 요건만 간단히 쓰겠습니다. 요건. 요건만 보세요. 맨 처음에 행정청이요. 행정청이 우리 국민에게 일정한 선행, 앞선, 첫 번째. 앞선 행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분 뜻이에요. 앞선 행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판례가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해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죠? 자, 두 번째 뭐라고 해요? 자, 이때요, 우리 국민들이요, 행정청이 앞에서 공적인 견해 표명, 앞선 행정 조치를 했고요, 이걸 갖다 우리 국민들이 믿었어야 돼요. 신뢰를 해야 돼요. 신뢰인데, 이때 신뢰는 보호 가치를 요하는 신뢰에 의합니다. 만약에요, 사기라든지 강박을 썼다, 이거 안 돼요. 사기, 강박 등의 강박 안 돼요. 다른 말로 부정행위로 나와요. 부정행위. 사기, 강박 등 있을까요? 사기, 강박 등 부정행위를 하면 안 돼요. 또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것이 고의 과실 등의 기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사기 강박을 써가지고 어떤 선을 주시받았다 안 돼요. 세 번째, 자, 선행 조치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일처리, 사무 처리를 갖다가 하고요. 일처리, 사무 처리의 보호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보호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선행 조치에 대한 보호가 짓는 신뢰를 원인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일처리가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인과관계.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예요. 예? 예?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신뢰가 원인 뒤에서 결과적으로 일처리됐다. 이제 다섯 번째, 행정청이 자기가 해왔던 공적인 견해 표명 선행 조치에 반하는 행정 조치를 해야 돼요. 행정 조치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실 것은, 예, 이때 선행 조치는요, 이때 선행 조치는 적법일 것을 요하잖아요. 적법
일것을 갖다가 일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선행 조치가 위법한 경우도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우신 평등의 원칙 있죠? 평등의 원칙, 행정인 자기 구속기 법리도 평등 원칙을 기반으로 하죠. 평등 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을 그 원인으로 하죠. 이때 평등 원칙은 불법의 평등 주장은 허용 안 돼요. 불법의 평등 주장은 허용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불법의 평등 주장을 허용하게 되면 법치 질서가 와야 돼요. 그래서 불법의 평등 주장은 허용 안 되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신뢰보호원칙의 선행조치의 공적인 기능 비용이 있죠. 신뢰보호에서는 선행조치가 적법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로 네 가지 보고 나머지 책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럼 책 처음 나올 수 있는 거. 이때 여러분들 그 방가로 3번의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에서 양가로 1번의 행정청의 선행조치 판례는 공적인 기능 표명이란다. 행정청의 의미 참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동그라 1번 그 기억에서 보시면 이때 행정청의 공적 기능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행정조직사항이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사항의 지위와 임무, 당의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이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서 실질,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죠? 예, 꼭 아시하고 넘겨보세요. 자, 그다음. 자, 니은번 책것이도 다 참 잘 나왔던 거예요. 선행조치의 의미에서 기억권부터 1번 있죠. 예, 쭉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 다 오고 기억권부터 쭉 나오는데 1번까지 대표적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련 판례에서 공적기능표명에 관한 판례 있죠. 요거 나머지 공적기능표명 인정 판례 부정 판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난이도 초중공 들어갈 때 내기 때문에 맞춰주셔야 돼요. 20문제 중에서 두 문제 정도 판례 한 문제 꼭 냅니다. 그때 여기에 꼭 들어가요. 한 4, 5년마다 한 번씩 신뢰보호원칙 요건 관계 있어 공적기능표명 인정 여부 판례 잘 나와요. 꼭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박스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선행조치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 예, 그렇죠. 여기서 상대방이 지어야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호가치는 신뢰죠.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호가치의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봐두시고 관계인의 범위 요거, 다른 건 뭐 행정법 1번 원칙은 요 책을 갖다가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꼼꼼하게. 다른 건 앞에 제가 그냥 설렁 넘어가도 문제가 안 되죠. 요거는 다 시험에서 기초 주문 나왔던 걸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해 놓으셔야 돼요. 관계인이 범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처리죠. 예, 이것도 일처리죠. 예,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선행조치 여기에서 특히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신뢰보호원칙 제가 적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저 위법에 대해서도 인용되는데 적법. 그러니까 위법도 가능하지만은 이건 안 돼요. 무효인 경우 이 선행조치가 무효인 경우는 안 돼요. 선행조치가 무효인 경우는 안 돼요. 아시겠죠?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가 있고 취소 있죠. 그러니까 위법의 정도에서 무효에 해당되는 건 안 되고 취소에 해당되는 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우리가 행정행위에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위법한데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 때는 무효.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 이 둘 중에 하나죠. 하거나 또는이니까 일단 취소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 때는 무효고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일 때는 둘 중에 하나 할 때는 취소가 됩니다. 이때 위법이면서 취소가 가능한데 무효인 경우는 안 돼요. 잘 나와요.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쭉 꼼꼼히 오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선행조치에서 반하는 행정적용. 이것에 의해서 침해드린 이익이 예상이익 안 돼요. 예상이익. 기대이익, 이익이 침해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조치를 통해서 현재 침해되고 있는 권익에 대해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단지 예상이익, 기대이익을 위해서, 아직 침해되지 않는, 단지 침해될 것이 예상되는 이익을 위해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네 번째, 신뢰보호 보원축이 적용 영역 중요하죠?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큰 건 목차를 위주해서 공부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택시 운전면허 취소사건. 요거 두 번째도 잘 나오거든요. 처음 다 나왔던 겁니다. 두 번째, 실권의 법리가 적용된 경우. 자, 여기 잠깐, 여기 한 가지만 더 정리해야겠네요. 지금 요것만 좀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뢰보호 원칙 요건까지 붙였죠? 그러니까 신뢰보호의 적용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좀 더 내서 여기서 좀 처음 나올 것이 좀 두 개가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거 정리하고 10분 쉬셨다가 다시 제가 신뢰보호 원칙에서 신뢰보호의 적용 영역 요거로부터 다시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이거 부당결부금지 원칙도 시험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워낙 행정법 일반 원칙은 시험에서 약방이 감추처럼 항상 나와요. 난이도 조정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은 이번 시간은 요건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신뢰보호의 적용 영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